함재 팀장께서 리뷰하실 종목 좀 먼저 언급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유바이오로직스 오늘 리뷰 도와드릴 건데 네. 유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토종 백신 관련주였죠. 토종 백신이 최근에 한번 좀 강세를 보이다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 보이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장에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좀 강세를 보였었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토종 백신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추천드린 가격 이제 고가 기준으로 해서 7%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유바이오로직스도 삼각수렴이 끝나고 이제 한번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이제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단 오늘 좀 이제 추천드릴 종목 말씀드려보면 골프존입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골프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골프 같은 경우에 지금 전성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신규 골퍼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이게 코로나의 영향을 일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뭐 3분기, 4분기에도 실적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골프존 자체로도 지금 가맹점이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고 이 가맹점이 급증하는 거를 신규 골퍼가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충족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골프존 드라이빙 레인지라고 해가지고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 아카데미의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골퍼가 많아지다 보니까 골프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원래 이제 골프존에 좀 우려가 있었던 게 사회적 거리두기였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6시 이후에는 이제 2인만 이제 집합할 수 있게 되었는데 네. 그 예약이 어쨌든 예약 시스템이 좀 이제 원활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어쨌든 골프존 자체 시스템으로 보시면은 이제 한 게임당 1인당 1시간으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약만 있다고 하면은 그런 인원 제한은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원래 기존의 골퍼들과 신규 골퍼가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예약 시스템에도 사실은 크게 차질이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카카오 사업자가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사업자가 뭐 지금 뭐 이런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부각을 시키면서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국내 스크린 골프 점유율이 이제 골프전이 60%가 되고요. 이 카카오 사업자가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사업자가 아무리 좀 치고 올라온다고 해도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력에서도 골프전이 이제 어쨌든 시장을 많이 독점을 했다 보니까 좀 우위에 있죠. 최근에 소송도 좀 카카오를 좀 밀어내면서 승소를 했고 전반적인 이런 기술력이 굉장히 골프전이 훨씬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내수 시장도 이렇게 좋은데 지금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랑 일본 해외 이제 63개국에 지금 진출해 있는 상태고요. 미국이랑 일본, 베트남, 중국 2분기에 이렇게 4개 국가에서 좀 실적이 유효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종합 골프 플랫폼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골프존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14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1선을 좀 밟고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원래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메커니즘으로 살펴보시면은 사실은 더 높게 잡으셔도 되겠지만 16만 원대에 지금 두 번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한 13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13만 원입니다. 네, 분명히 그 MZ세대의 골프 유입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보여지고 실적 또한 분명히 나아질 거고요. 또 뭐 의류 섹터 안에서도 골프 관련한 또 복장들, 그런 또 의류, 골프류들이 훨씬 강세를 보이는 걸 보면 골프 시대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청원 차장께 그러면 이제 리뷰 종목과 함께 내일장 간판주 들어볼까요? 네,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MK전자입니다. 지금 동사의 주가가 얼마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을 때보다 다시 한번 더 올라간 상황인데 주목할 것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를 반영하듯 주가가 연봉이라고 하죠. 연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 24년 동안의 최고점을 모두 돌파한 게 오늘입니다. 올해 아직 이제 8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올해가 마감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산업의 긍정적인 흐름과 동사가 지금 보이고 있는 실적, 참고로 반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산업, 현재 시장도 크게 나쁜 게 아니죠. 그 모든 것 고려하면 여전히 더 갈 수 있을 만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3만 원까지는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신성 데이터테크입니다.
제가 실은 지난주에도 이 종목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후로 소폭 눌렸습니다. 네. 하지만 동사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실적 개선은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배가 늘어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83%가 늘어났고 단기 순이익 또한 157%가 늘어났습니다.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고 시장도 지금 좋죠. 그러면 굳이 못 갈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해당 종목은 차트를 꼭 보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MK전자와 매우 비슷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을 때 소폭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종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죠. 그리고 올해 보시면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점이 22,600원이었는데 일봉상으로 보였을 때 최근에 밀렸어요. 시장이 조금 좋지 않았던 것도 있었지만 여전히 수급, 특히 호가창에서 보이는 매수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내일 한번 움직임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얼마가 형성이 되는지 간에 여러분들이 가급적 비중을 조금 담아보시고 목표 가격은 2만 원 제시해드릴 건데 만약 2만 원이 넘어가버리면 2만 5천 원까지는 계속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1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 신성 델타테크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